자, 조인트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캐릭터를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뼈가 들어가져 있는 모양에서 뭐 모양을 뭐 뼈가 들어가서 뭐 캐릭터에다가 뼈를 심어서 이제 뭐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시네마 4D든 뭐 다른 타 3D 프로그램이든 애니메이션 기능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래서 그 시네마 4D에도 그러한 기능들이 있어서 작은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 정도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실린더 하나 꺼내놓고요. 실린더를 꺼내서, 자, 요뷰 상태는 약간 라인이 보여지게 해주는 게좀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자, 라인이 좀 보이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세그먼트 부분을 조금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한10 정도 줄게요. 좀더 키워줄까요? 길이를 좀더 길이를 길게, 그리고 세그멘츠도 한 20까지 주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그냥 뭐 캐릭터의 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이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뼈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심기 전에 먼저, 자,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 화면을 이제 프론트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봐주신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메뉴가 지금 현재 없어요. 스타트업이라고 레이아웃이 현재 스타트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를 자 스탠다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탠다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메뉴 캐릭터 부분 여기 보시면은 자 조인트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인트 툴은요, 이 조인트가 이제 뼈대를 심어주는 그 기능인데, 요거 선택을 하시고 그냥 화면에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가 뼈가 안 나타나요. 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뼈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뼈들이 생겨나고요. 여기 정 가운데다가 뼈를 심어줄 거기 때문에, 자, 요 스냅 툴로 자, 버텍스도 해주시고, 엣지도 해주시고, 자, 요거 두개 켜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하나, 간단하게, 세개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놓으셔도 돼요. 얘를 팔이나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기준점 잡아주시고, 팔 꺾이는 부분 잡아주시고, 그리고 바닥,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뼈가 이렇게 세 개가 생기고요. 이 뼈는 여기 실린더 안에 보시면, 자, 오브젝트 실린더 안에 보시면 여기 루트라고 해서 1, 2, 3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얘두 번째를 살짝 위치를 움직여 주셔도 돼요. 이렇게 팔꿈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구부려 놓고요. 구부려놓고 이 뼈를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프리즈 올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그냥 뼈를 초기화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놓으면 이제 회전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요게 다 숫자가 변형이 되는데, 여기를 다 프리즈 올로 잡아주시면 다시 여기가 초기 지점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얘한테는 포지션도 0이라는 위치가 되는 거고, 뭐 크기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도도 다 0도로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즈 올도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이 부분에서 프리즈 올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뼈가 이제 움직일 건데요. 뭐 매번 할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회전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줄 수는 없어요. 요거만 하나하나씩 주신다고 해도 각 온몸에 뭐 만약에 인체 모델링일 경우 온몸에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뼈를 일일이 이렇게 회전 툴로 진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툴로 이제 IK 툴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조인트 1번하고 3번 요거 두 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시작점 하나, 그리고 끝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컨트롤 키 눌러서 복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캐릭터에 보시면 이제 커맨드에 Create IK Ch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Create IK Chain. 요거 눌러주시면요. 위에 조인트 3번 꼴이라는 요 이제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태그가 하나 생기죠. IK Expression 해가지고 태그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엔드가 끝 포인트가 조인트 3번이고요. 꼴은 얘는 그냥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러. 그래서 요 컨트롤러를 붙잡으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요. 뼈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죠? 뼈가. 자, 이렇게 되면 뭐 다리 모양도 될수 있고요. 그죠?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팔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요 뼈가 움직일 때 반응을 보여줄 요 오브젝트의 반응 범위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 지정을 해주는 그 기능이 또 따로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거의 바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브젝트와 뼈를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바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인드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준비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또 꺼내 놓겠습니다. 자, 캐릭터에서 웨이트 폴 오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이렇게 꺼내놔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일단은. 근데 얘도 폴오프 기능이기 때문에 폴오프의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쉐이프 모양을. 그래서 폴오프 쉐이프 모양을 캡슐로 한번 해볼게요. 캡슐이 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캡슐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얘는 조인트 1번에 자, 웨이트가 될 거예요. 조인트 1번의 웨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1번, 요 뼈가 움직일 때 살이 같이 움직이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자, 여기서, 뭐 높이라든지, 그리고 양쪽 범위라든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뼈로 이제 오브젝트하고 연동을 시켜준 다음에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크기 지정해 주시고요. 요 폴오프 바깥으로 요 오브젝트가 삐져나오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요 모양 안으로 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요 조인트 1, 요 웨이트를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V를 눌러서 해주시고, 얘는 조인트 2번이 될 겁니다. 조인트 2번에 들어가는 웨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위치 움직여서, 자, 조인트 2번. 이 웨이트 두 개가 어느 정도 교차가 되게끔 해서 위치에 배치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여기까지 이제 배치가 다 되면요. 조인트 1번 웨이트를 조인트 1번에다가 종속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조인트 2번 웨이트는 조인트 2번에다가 종속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뼈를 움직이면요. 자, 얘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이제는 요거까지는 이제 다 됐어요. 뼈와 그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됐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연동은 어떻게 시켜주느냐? 자, 실린더 하나 잡아주시고요. 실린더에
자, 캐릭터에서 자, 캐릭터 밑에 보시면 스킨이라고 있습니다. 스킨. 자, 단어로는 뭐 거의 뭐 피부라는 얘기죠. 그죠? 스킨 눌러주시고요. 이 스킨은 요 실린더 안에다가 종속을 시켜주십니다. 주시면 돼요. 실린더 안에다가 종속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캐릭터 태그에 보시면 웨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웨이트. 요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루트하고 실린더하고 선택해서 자, 여기 캐릭터 커맨드 안에 바인드라는 기능도 있어요. 요 바인드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게 제대로 먹나? 이게 안 먹는 것 같은데. 아, 예. 다시 할게요. 뼈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실린더 안에 마우스 우클릭 캐릭터 태그에서요. 캐릭터 태그에서 웨이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요 웨이트 태그. set bind pose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자물쇠 한번 눌러 주세요. 요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거 선택해도 요 자물쇠를 눌러 주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뼈를 먼저 뼈세 개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조인트 1번 웨이트를 조인트 1에다 종속 2번 종속 이렇게 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여 주시면 팔이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보시면 꺾이는 부분 범위도 지정을 또 해주실 수가 있어요. 범위 지정을 해주면 자, 움직이는 모양이 좀 달라지죠? 자, 요렇게 해서 요 팔이나 다리 같은 부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캐릭터에 요런 거 하나하나씩 적용을 시켜 봐 주세요. 이런 거. 자, 오브젝트하고 뼈하고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